잡채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한 번만 해보면 세상 쉬운 게 잡채입니다. 잡채 만들어 보실 분들은 여기 붙어보세요. 당면 500g과 잡채 온고기 300g 준비하고 노랑 빨강 파프리카 1개, 표고버섯 5개, 양파 1개, 당근 3분의 1개, 시금치 반단 준비합니다. 이 중 양파만 꼭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있는 것만 준비하세요. 고기 300g에 설탕 1큰술, 간마늘 1큰술과 간장 2큰술, 미림 2큰술, 참기름 1큰술 넣고 잠시 재워주세요. 팬에 식용유 넉넉히 둘러주고 준비해둔 야채를 넣고 잘 볶아줍니다. 야채는 당근만 익으면 나머지는 살짝만 익혀주세요. 숨이 살짝 죽은 야채를 넓게 펼쳐 한김시켜줍니다. 야채 볶은 팬에 고기를 넣고 볶아주다 고기가 익으면 버섯도 함께 볶아줍니다. 끓는 물에 당면을 넣고 10분간 삶아주고 찬물에 바락바락 씻어 준비해주세요. 팬에 당면을 담아주고 설탕 2큰술, 굴소스 2큰술, 간장 7큰술과 물엿 7큰술, 식용유 5큰술 넣고 양념을 만들어 당면에 부어줍니다. 중간불로 양념이 졸아들 때까지 볶아줍니다. 넓은 볼에 준비한 재료들을 모두 담고 참기름 둘러주고 후추는 넉넉히 뿌려주세요. 재료들을 양념이 잘 배이게 골고루 잘 섞어주고 고소한 통깨까지 뿌려 반찬통에 담아두고 맛있는 식사하세요.